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세라 여보세요 저리가 재밌다 아 웃겨요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 활동은 좀 뜸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네, 힘든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태발이 김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에? 네? 뭐 아니요 어저께는 출연 안 했구나. 항상 뭐 라디오 요 하는 날만 기다립니다. 크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촬영 안 하고 왔어요? 예예. 예, 다음 내가 주에 내가 촬영하고 왔잖아. 어떤 촬영하셨어요? 시티 촬영. 진짜? 시티 촬영. 웃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 여보세요. 왜 이래요, 여보세요. 그럼 내 거를 왜 여기서 가지고 저분들이 웃게 만들어요. 저는 유머가 아니고 실제로 촬영하고 왔다니까. 범진 때문에. 어떠셨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기계 해봤죠? 네, 해봤어요. 누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젊은 기사분이 그러시는 거야. 저기 방송 잘 듣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들리길래 그다음부터 시끄러워서 안 들렸거든. 네, 맞아요.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허리케인 라디오를 잘 듣고 계신다 방송을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름 뿌듯함 속에 나오면은 아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네, 네, 네. 근데 딱 들어갔더니 천장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 우와. 지금부터 숨 참으세요. 방송 잘 듣고 따라하라고 얘기했던 거야. 참 일부에서도 제가 오면서 듣고 왔는데. 아니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네. 촬영을 하고 왔어요. 진짜 저는 촬영? 엑스레이를 하고 왔어요. 오늘. 근데 똑같이 개그머니. 아 진짜로 숨 참으시고요. 네. 그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엑스레이 그건 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요 이렇게. 난 누워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게 조금 더 좀 떨림이 있고 그래서 헛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을 다 하고 왔구나. 그렇죠. 아프지 마십시오. 이한희 씨하고 김태발 씨는 촬영 일정이 없었나 보지? 네, 저는 촬영 일정이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네. 1371님이 문자 보냈어. 네. 최강일구님,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시작부터 오늘 김태발 씨 무척 기다려지네. 재밌었어요. 톰과 제리 같은 두 분 일하다 졸리운데 힘든 싱어 한다니 잠이 확 깹니다. 해주셨습니다. 잠이 확 깬다. 네. 여봐요. 뭘 네? 봐요? 가수 소개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지난주에 가수 이하린 씨, 자 이제 4승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기면 5승 도전하는 건데 이기면 뭐가 된다? 가왕이 되는 거예요. 가왕이 됩니다. 오. 가왕. 하린이가 자. 가왕이 될 상인가? 왕. 이대로 가왕으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도전자가 저지할 것이냐. 자, 김태발 씨, 새로운 도전자 소개해 주세요. 야, 우리 송가인 씨의 중앙대학교 동기동창. 일단 송가인부터 먹어줍니다. 셉니다, 셉니다. 어떻게, 네. 동기동창 절친으로 알려진 국악인 출신 가수 이미리 씨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 민요 이수자이시고요. 어린 시절 잠꼬대로 노래를 불렀다는 탁월한 가수입니다. 네. 막 그냥 자면서도 그냥 지금도 하나 한번 해주세요. 취임새. 니나노 좋다. 그래, 저게 3살 때 한 목소리입니다. 3살 때. 3살 때부터 니나노를 했다고? 콧소리 흥부자 가수 이미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여신 이미리입니다. 네. 친구 따라서 서울 간다 그러는데 네. 송가인 씨하고 중앙대학교 절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땠어요? 누구요? 저요? 지금 이분이 지금 송가인 씨에게 관심이 있겠지. 송가인 씨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 가인의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진실되고 네. 바른 말만 하고 이렇게 노래도 잘하잖아요. 네. 대학 다닐 때부터 노래방에 가면은 항상 트로트를 그렇게 즐겨 불렀고 그리고 수리성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 굵직하고 그 신 목소리인데 거기서도 높은 소리가 다 나요 그 친구는. 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의 트로트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칠갑산을 특히나 너무나 잘 불렀었는데 홍반에는 네. 너무나 잘 불렀었는데 방송에서도 가끔가다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럴 네. 때마다 대학 생각도 나고 뭐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와, 네. 그래요? 네.
네. 송가인 씨도 여기 한 두세 번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네, 네.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와. 이미리 씨는 네. 처음 여기 스튜디오에 여기 오는 건가요? 허리케인 라디오에? 그러니까요. 최일구 선생님께서 정말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힘든 시간에도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나와서 네. 제가 예전에 국악인 시절 때 네. 여기 CM송도 제가 불렀었다 어이구. 말씀까지 드렸어가지고 방송에서 그 CM송을 들려주기까지 했는데 오늘 또 저를 처음으로 보신 분처럼 이렇게 네. 항상 새롭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발 씨가 중요 무형문화재 50시로 경기민요 이수자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저도 무형문화재 중요 무형문화재. 네, 무슨 여기 상암동에 네. 예전 네 살 먹은 사람 중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막걸리 김경래 PD하고 네. 중요 무형문화재예요. 중요 아. 무형문화재인데 아, 네. 막걸리 누룩만 30년째 띄우고 있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아까 기억을 우리 1구행대가 못하셔서 네. 중요 무형문화재라니까 이미리 씨가 만들어진 그 로고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로고를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1구야 어이구 깜짝이야. 1구야 최고의 아 라디오 시작한다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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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좋다. 아이 좋다. 아니 좋은 거를 왜 이제 아주 기억 가물가물하게만 들어야지. 재밌네요. 기억날 정도로 틀었어. 그러니까요. 앞으로 틀어요. 네, 많이 틀어주세요. 김경리 PD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요? 김경리 PD님 제가 막걸리 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해줬는데 이걸 안 틀었네 잘. 지금 좀 더 묵혀두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강정해야 할 거예요. 묵히지 마시고 이제 조금 많이 묵히신 것 같으니까 야. 같으니까요. 이제는 좀 틀어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좀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그랬더라 아까? 시작. 일구야. 재밌다 재밌다.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미리 씨 셀프홍보 시간 드릴게요. 네. 본인의 노래 네. 흥타령 네. 깔아드릴 테니까 30초 셀프 홍보 스타트. 안녕하세요. 국악피론 여신 이미리가요. 흥타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흥타령은요 무려 이미리가 작사를 해서요 여러분들께 행복함과 즐거움 그리고 뿌듯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가사도 무척 쉬워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시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미리 히트곡 있는 가수로 만들어주세요. 흥타령 한번 불러볼까요? 좋다. 1, 2, 3 좋아 가사가 그만해요 좀 제발. 아니 지금 30초 홍보인데 지금 뭐 네. 노래 한 곡을 다 하시려고 그러네. 아, 지났나요 벌써? 지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 너무 캐릭터 있으시다. 아니 지금 저게 이리 씨는 네. 저 방송에도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 이하린 씨가 네네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네. 이분이 네. 텐션이 되게 높은데 아. 이분은 잽도 안 되네. 아, 오늘 혼이 빨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 자, 이 흥태령이 어떤 노래입니까 근데? 좀 내용이. 이 내용은요 힘들고 네. 지칠 때 이 네. 노래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좋아 좋아 신나 좋아 좋아 신나 신나 그건 이 박사 아닙니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런 식으로 조금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은 어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렇게 민요가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와 이 노래 많이 듣던 노래다. 또 들어볼까? 그럼 또 내일 노래방에서 또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들어볼까 그럴 때 밖에서 또 누르려고 그랬어. 이미희 씨가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 옛날 그 MBC에 뽀뽀뽀 할 때 꼭 네. 뽀미 언니 같다는 느낌이 들어. 잘 어울린다. 그지? 예. 저 그런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유치원에 같아요. 유치원에 그 네. 어린이들 모아놓고 이 흥태령 네. 가지고 노래 연습시키면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정말요? 애들 한복 입히고. 자, 꼬맹이들한테 흥태령 자 공부를 시켜보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네, 지금부터 이쁜 미리 언니가요 흥타령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쁘죠? 네, 선생님. 자, 석탄 하나 줄게요. 고맙습니다. 배꼽 아래, 여러분들 배꼽 아래 힘주고선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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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아.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좋아. 잘해. 이민희 선생님. 네네. 지금 1구에 오줌 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발이 배꼽 같네요. 대발이 배꼽. 우리 1구 오늘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기저귀 갖고 왔지요. 여보세요, 그만하세요. 선생님 직접 채워주세요. 이민희 씨도 이제 아기가 있으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몇이나 네. 있으세요? 아~ 하나가 있어요. 몇 살? 7살입니다. 아, 근데 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큰 별이 되고 싶기 때문에 네. 좀 신비로워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네, 이미 신비는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네. 자, 바로 노래 대결 들어가는데. 아니, 지난주 4승을 거둔 네네. 우리 이하린 씨를 소개를 빼먹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빼먹은 게 아니고 여기 노래 대결 들어가야 된대잖아. 자, 이하린 씨를 네네. 4승에 도전, 5승에 도전하는 이하린 씨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어리더가 돼서 나타났어. 오늘 조금 하얀데? 제 별명이 또 깃털 보이스라는 네. 별명이 있어서 오늘 깃털처럼 한번 아, 입고 나왔어요. 아, 오늘 의상이 제일 비싼 거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아, 요거 한 9,9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 살 수 있어요? 아, 지나가다가 네. 이렇게 옷가게들 많잖아요. 아. 그때 눈길이 싹 가는 옷들이 하나씩 있어요. 아. 그럴 때 하나 딱 사는. 너무 잘 사셨다. 아, 감사합니다. 9,900원. 네, 지금 시작부터 네. 지금 제가 거의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기빨리는 건 처음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파이팅, 파이팅. 어떻게 하린 씨, 네네. 우리 저기 이미리 씨 네. 뵈면서 어떤 느낌 받습니까 오늘? 아, 굉장히 저도 흥하린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우리 미리 언니는 흥흥흥흥 미리 언니인 것 같고요. 굉장히 밝고 그런 힘이 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초면이세요?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초면이에요. 아니, 복면가왕에는 출연하셨을 때문에 이미. 그렇죠, 저 복면 강에 회 사줄게라는 닉네임으로 가면을 쓰고 출연을 했었는데요. 고기 말고 회. 네, 고기 말고 회. 왜 회를 사준다 그랬어요? 고기 사준다 그러지 않고? 아,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짜주시는데 제가 회를 조금 좋아하게 생겼나 봐요. 아니면 고기상인가? 언제 출연하셨죠, 복면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두 달 전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린 씨 만약에 복면가왕 나가신다면 네. 닉네임을 저분은 회 사줄게 네. 뭐 그걸로 가셨는데 어떤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잘 사주는 누나? 그걸 잘 사주는 누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이제 여기까지 두 분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가왕 탄생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정정당당하게 실력 보여주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하린 또는 이미리 적으셔서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자 이미리 씨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아, 네, 저는요 유진아 선배님의 무슨 사랑이라는 곡 유진아 준비했습니다. 유진아 씨 무슨 사랑. 네. 네. 자, 좋습니다. 서바이벌 힘드시고 1승 도전하는 가수입니다. 이미리 씨가 부릅니다. 무슨 사랑. 박수 문자 주십시오. 오! 여린 내 가슴에 속삭이던 말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주고갈 거면서 저만 사랑한다 했니 영원하자 했니 이 나쁜
전쟁이야. 손가락 걸었던 그때 그 맹세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내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둘 거면서 저만 다시 못 만나니 영영 이별이 힘없을 거짓쟁이야.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주고 갈 거면서 저만 사랑한다 했니 영원하자 했니 이 나쁜 거짓쟁이야. 네, 아, 이민희 씨. 이진혜 씨 원곡의 무슨 사랑. 어머. 이게 지금 딱 가수가 이 벌써 틀이 다르네. 어떻게 이게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일동을 이렇게 사랑은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박자 맞추는 거죠. 아버님 그래야지 약간 네. 감정이 더 살고 이게 약간 배신당한 여자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자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어지더라고요. 아버님 일어나셨는데. 난 박자 맞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움직이시면 주정입니다. 자,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김처복만님께서 이하린 씨, 이하린 씨, 네, 강정 만나셨네. 강정 만나. 폭포입니다. 완전 폭포수 같아요. 긴장하지 마셔. 예. 7484님께서 아, 요거는 아,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생각나는 발성 취한다. 비도 오는데 죽인다 해주셨고. 8363님께서는 요거는 좀 제가 맹구창법으로 읽어드려야 돼요. 이민희 씨 이렇게 우와 우렁찰 수가. 감정을 살려서 부른다니까 무척이나 잘하시나 봐요. 이민희 누나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가슴도 찡하는구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탄하게 되네요. 아니 말고 쓴다 했어. 윤세훈 씨께서 취했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어때 세상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요. 윤세훈 님께서 우와 이미리 누나 아시는 분인가 봐요. 첫 소절부터 네. 우렁찬 음색이 맞아. 좋구나.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저 이하리 씨한테는 네. 가왕의 거의 9분 응선까지 왔는데 강적을 만나신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강정 만났네. 자꾸 이런 거 하면 긴장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안 말했는데 안 돼요. 혼자 하시면 이런 얘기 하면 긴장되죠. 안 된다 그래. 안 됩니다. 그렇지. 자, 이제 이하린 씨 첫 번째 노래는 네, 저는 김한선 선배님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그래서
그 치어리더 복장을 하고 왔구나. 정답입니다. 일동을 하려고. 이아린 씨가 정통 성인 가요를 쫙 불러주셨다면 네. 우리 이제 이아린 씨는 뭔가 어떤 쇼맨십을 보여주시면서.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 예. 쇼맨십이 아니고 율동.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뭘 보세요? 가수가 춤추는 걸 쇼맨십이라고 그래요? 아 지금 내 멘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자 일단 그 율동을 보시려면 지금 TBS FM 허리케인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네. 치어리더 복장과 함께 허리케인이나 그, 예. 치어리더 이어린 치어리더가 첫 번째 네. 노래합니다. 일구행기도 옆에서 좀 이해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박수 웃자 주십시오. 이하린 씨입니다. 유튜브 창 제가 볼게요. 인원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네. 256명입니다 지금. 털이 날린다 이곳에서 좀 빨간 모자를 눌러쓴 난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에!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헤이!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한 널 사람들은 모두 춤추었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네. 이해로는 우리를 네. 보고 웃지. 256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몇 분까지 올라갔어요? 275. 순간 청취율이 285분까지 올라갔어요. 이야. 그리고 다시 30분이 빠졌네요. 앉으니까 빠졌어. 앉으니까. 하린 씨 보고 다 나가시네. 아, 정말요? 네. 자, 너튜브 켰습니다. 야구장으로 보냅시다. 치어리더다. 야구. 그 네. 옷을 보신 거예요. 아, 아니, 감사합니다. 요새 그 야구장에 네네. 그 삐끼삐끼. 맞아요. 네. 빠까빠까. 삐끼삐끼. 삐끼삐끼. 깔깔. 삐끼삐끼. 그 맞아요. 치어리더인데 어떻게 추는 거예요? 젊은 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 둘, 셋, 넷.
노래를 해 줘야지. 뭐였죠? 예. 뭐 노래가 뭐였죠? 삐끼삐끼래매 그게. 삐끼삐끼. 왜 삐끼삐끼예요, 근데? 아, 춤을 잘 추시네. 뭐 해 봐 아저씨. 자, 일단 아니, 유튜브 빨리 아저씨죠. LG 팬이래매. 네, 네. 남자들은 안 추나? 예, 남자들은 잘 안 춥니다. 예. 와, 매력이 넘칩니다 해 주셨고요. 네. 이하린 씨 목소리가 이렇게 귀여울 수가. 너무나 아이고,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삐에로는 태바리를 보고 웃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한 번만 웃어주세요. 썩소 아니야 그거는 썩소. 자, 1라운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야 됩니다. 지금 시각 3시 36분입니다. 예비스타의 선실 짠내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하린 또는 이밀이 적으셔서 TBS 앱이나 50원 이름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 바랍니다. 자, 2라운드 가기 전에요. 저희가 개인기 타임이 가끔씩 있는데 아이고. 요즘에 잘 안 하다가 그런데 오늘 또 그 이밀이 씨가 또 경기민 전수하신데 한 소절 한번 들어봅시다. 한 소절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개인기가 경기 소리군요 저는. 그러면 지금 남도 민요 서도 민요 경기 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수도권 민요해도 돼요. 아, 모든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예. 경기민요랑 남도민요가 뭐가 다르냐면요. 이제 경기민요는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가 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 미량아리랑 우리가 네. 많이 알고 있는 게 경기민요고 네. 남도민요는 또 송가인 씨가 하는 게 네. 남도민요. 판소리가 남도민요입니다. 판소리. 네, 그래서 아니리가 있고 그때요 누가 뭘 하는디 하고 구성지고 막 이런 게 아니 아니리가 있는 게 정년이구나 정년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 받을 때도 달라요. 저희 네. 콧소리를 좀 많이 내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어, 예. 이렇게 통화하는데 또 남도 소리 하는 친구들은 여보시오. 네. 모시오. 어째 땅가? 알았다 이것이. 네. 징한 거 알았어 알았어 끊어 끊어.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해서 저희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 경기 소리 전공이지. 아 판소리 전공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네, 미리 씨 그러면 경기 민요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그거 성대모사 그거 한 걸로 합시다 그냥. 재밌네요. 훅 빨리네요. 그래도,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네. 많이 아시는 거 할게요. 네. 리리야 릴리리야 니나 너 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지금 이하린 씨가 주곡을 치고 있어요. 주곡. 릴리리리야 너무 잘 치네. 여보세요. 주곡 대사야 주곡 홍보대사. 아 진짜로? 네, 미스터로 3에서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너무 아니, 잘하네요. 두 분이서 같이 행사를 나가요. 너무 좋네요. 해야 됐어요. 사실 저도 저 기타롯이 있거든요. 네. 저는 재작년에 19,900원 주고 샀거든요. 저 만원당 한 장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같이 입고 이제 같이 합시다. 좋죠 좋죠. 이게 안 끝나겠다 이래가지고. 그 일구형님 눈이 많이 풀리셨어요 닐리리 할 때. 벌써 알코올 났네. 자, 이제 아니 하린 씨도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 저는 짧게 하나 성대모사 네. 하겠습니다. 아 짧게. 김희애 선배님. 김희애 씨. 네. 네. 라디오는 역시 TBS예요. 밀리야 이럴 땐 밀리리야. 진짜 하린이 개인기 듣고 정말 돌아간다. 돌아버리게. 자 이제 2라운드 갑니다. 이민희 씨,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이제? 네, 저는요 하춘아 선생님의 곡 날 버린 남자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자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세요. 이민희 씨가 부릅니다, 날 버린 남자.
날버린 남자. 잘 들었습니다. 임미리 씨 날버린 남자 따봉 하시면서 역시나 첫 소절부터 우렁찬 음색이 고음으로 올라가는구나. 어? 새 가왕 1승 거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감사합니다. 그 임미리 씨 중간에 노래 취임새 하나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라고 하셨죠? 그 최고래 뭐 허리케인. 최고다. 어, 그거를 좀 바꿔서 네. 일구야 최고다 한번 그 톤으로. 어. 어, 옷구슬 경기민요 톤으로 해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 이거 네. 혹시 저 지금 반말하는 게 아주 재밌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저분이 또 송가인처럼 또 대박나면 어떡하고요. 그때 목소리 따기도 힘든데. 네. 자, 일구야 최고다 한번 해주세요. 일구야 왜? 최고다. 띠리리리리리. 자, 김수현님께서는 좋습니다 트로트 해주셨고요. 그래용님께서는 이미리 응? 급나게 신나게 잘 부른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하린 씨. 네. 자, 어쩌면 마지막 노래입니다. 네. 예. 유진아 선배님의 노래? 유진아 선배님의 저도 모란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엄마 밥 지을란 그 어 맞아요. 그 노래, 어려운 노래.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네. 지금 4승 하고 있는 자체도 응원해주고 계시고 네. 삶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생각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엄마 떠올리면서 네, 네 좋습니다. 이하린 씨의 모란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엄마가 나의 이아리 씨가 모란. 네. 아까 첫 번째 피에르 누리 보고 우찌에는 막 율동하고 그랬는데 네. 정반대 아주 아, 숙연한 엄마의 네. 밥입니다. 모란. 네, 지금 하린 씨는 지금 눈시울이 살짝 글썽이신 것 같은데. 아, 조금... 엄마 생각하면서 부른다 그랬잖아. 맞아요. 좀 울컥하기도 하고 손이 좀 발발발 떨리네요. 그러네. 네. 많이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네. 문자 읽어드릴게요. 가창력 음색 짱입니다. 오늘같이 비오는 굳은 날씨에 최고네요. 네. 해주셨고요. 어, 오늘 투표 힘들었는디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멋져. 감정을 살려서 부른다니 눈물이 나요. 흑흑 유유 위로해 주세요. 라이브. 많은 청취자들도 어머니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라이브도 슬퍼요 해주셨고요. 이하린 씨 모란 노래 최고. 역시나 첫 소절부터 사르르 녹는 음색이 너무나 부드럽다니 가슴이 찡하는구나. 아이고 가슴 찡해라.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제 마음 같다. 아 몰라. 아 몰라. 무슨 부해 무슨 부해. 이렇게 해주셨고 태발이 오줌 쌌어요. 기저귀 쳐드릴까 진짜. 산들따라님께서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아유. 된장찌개도 김치찌개도.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따가 네.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두 분이 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네. 오늘은 충분히 누가 이기든 지든 취향 차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저 김태발 씨의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모든 결정은 청취자들이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다시 돌아봐 전설이 되리우 TBS 라디오 쇼 인생 모임이 이런 방송 이제 시작 모두 함께 노래해봐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친구들아 모여봐요 라디오와 함께 출처 허리케인 라디오 자 결과 발표합니다. 자 가왕 탄생이냐 무승부냐 아니면 1승자가 나오느냐 자 발표하세요 김태발씨. 자 오늘은 일단 두 분이 성이 같습니다. 이씨입니다. 이씨. 예, 이씨. 고향도 비슷하시던데 사시던데. 맞아요. 어디에요? 고향이 인천입니다. 어, 인천이세요? 네 저도 인천입니다. 자 인천 언니 동생이 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은 우승은 이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미리 씨 경기 민요로 축하의 마음 너무나 좋아서 정말 너무 진짜 좋아하신다. 진짜 좋아하신다. 진짜 좋아하셔. 소감으로 가름하고요. 자 이하리 씨도 충청으로 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셨습니다. 아깝게 너무 아쉬워요. 가왕 문턱에서 놓치셨어.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가왕은 비록 문턱에서 네. 떨어졌지만 그래도 저의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 달릴 예정입니다. 네. 엄마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엄마한테 한 말씀하세요. 아 엄마가 너무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엄마에게 하면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물러요 그냥.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 그래요. 이하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하린 씨 워낙 재치 이끌어져가지고 앞으로 허리케인 라디오에 자주 좀 출연해주세요. 아우 네. 네 언제든지. 하린 씨 때문에 네. 저희가 행복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기 가수 영탁 씨도 여기 나와가지고 가왕 못했어. 아 정말요? 그럼 임영웅 씨는 가왕 있었어도 아. 용기가 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고 네. 자주 나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이미리 씨의 흥타령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미리 씨, 이하리 씨 나와주셔서 고맙고 김재 작가 김태발 씨 예, 집에 가 이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